치키타? 소목 날라간다. 아직은 그렇게.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뭐 누가 오든 시합하든 제일 점수를 많이 좀 높은 부수들한테 점수 있는 유형을 하려네. 아주 나하고 시합할 때 보면 봐봐. 그 시합하듯이 한번 해봐봐. 내가 이제 서브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카트가 왜 이번 실습 잘했네? 잘하고 그래. 편집해야 돼. 뭐 잘해, 그래. 얘들 근데 잘. 카트가 맞아 이거? 야, 마이 없어. 기준이야. 그냥 응. 기준이야 자. 이것도. 카드 맞잖아. 이게 거의 내 메인 시스템이긴 하지만 밑에 부수들이 이제 딱 못하는 게 이거야. 보면 카트를 딱 넣고 쭉, 어이구, 뭐야. 몸이 아침에, 몸이 안 보였어. 코, 쭉. 이게 이제, 이거를, 이 케이스가, 봐봐. 항상 보면 그래. 넣고, 쭉. 안 되잖아. 편집해야 되잖아. 막으면 어떡해. 못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. 네, 참 미치겠네. 아, 그치. 아, 그럼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두 가지 기술을 일단 해야 돼. 커트가 좋아야 되고, 왜냐면 커트가 뜨면 빵 얻어맞잖아. 막을 수가 없어. 그 커트가 날카롭게 들어야 되고, 그 상대가 들어올릴 거잖아. 그러면 길을 지키는 거지. 이두 가지 기술이 필요해. 그래서 이두 가지를 연습하는 거. 왜 이걸 연습하는지. 그럼 내가 막아야 되는 거지. 그치, 그치. 주고 맞고. 백도 마찬가지고. 봐봐. 리시브를, 내가 서브 넣어볼게. 백으로 리시브를 해봐. 그러니까. 아니, 서브 좀 기다리는데, 회전이 많고, 또, 이 카트 서브가 아니야. 그냥 카트를 좋아하는 거야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카트 그냥 줄게. 봐. 카트를 주면, 그러니까 이거는 블락을 잘 못했다기보다는 그 전에 카트가 안 좋았던 거야. 근데 보통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거든. 아니, 블락 잘 못해서 그런 걸 생각하는데, 블락하기 전에 이 기술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.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미 내가 안 좋았어. 그럼 무조건 찍히려고 빨리 뒤로 나와야 되는 거네. 그렇지. 공이, 어떻게든, 사실은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첫 동작 실수를 했어. 포기할 게 아니고 일단 몸을 맞고 있어. 그런 것도 있다. 예를 들면, 공만 뜨잖아? 딱난 이것만 찍힌다고 알려줘, 이불로. 이라고 써, 아, 대놓고. 그럼 상대가 어떻게, 길인데 길이 안 질려 하잖아. 그러다 미스 난다? 길을 그냥 대놓고 지키고 있는 거야. 못 막아. 근데 심리적으로 내가 딱 보이잖아. 너무 보여. 그러면 빼려고 하다가 미스를 해.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나 10개 중에 뭐 그래서 한두 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액션 취하는 거야, 액션을. 내가 여기다 난 무조건 여기 막는다. 막을 거다. 이렇게 해봐라. 그런 식으로 하면 심리적으로 또 동요를 하기 때문에 하다가 미스하기도 하고 빼려다 미스하고 했는데 그걸 갖다 그냥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그냥 가만히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. 내가 나도 보면 내가 카트에서 뽕 떠,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카트를 리시브를 했는데 뽕 떠. 그리고 그다음 포기하고, 그렇지. 아, 이러고 뒤로 그렇지. 그러고 있잖아.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그건 부가적인 거고. 어쨌든 요거는 연습을 카트를 주면은 일단은 카트가 좋아야 돼. 길이 좋아야 돼. 이게 낮고 길게 쭉 밀려 들어와야 돼. 그럼 내가 여기서 카트 할때 그걸 쭉 밀어줘야 되는 거네. 그렇지. 그이 기술이 먼저 기반이 돼야 돼. 그 다음에 이제 막는 기술을 해야 되는데, 일단 해봐, 카트를 해봐. 주면? 조금 더, 이거를, 약간 위에서 바라본다 생각해. 약간 느낌이 위에서. 위에서 바라봐야지 쭉 들어가거든, 이렇게. 근데, 물론 이게 기술이 정말 좋아지면 엄청난 효과를, 많은 걸 일으켜. 내가 보통 보면 테니어 올릴 때 이렇게 누르잖아, 이렇게.
그러면 이 사람이 이 보통 아마추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서 세기를 못 걸고 거의 루프인데 빼지도 못해. 사실은. 그럼 여기 다 잡혀.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. 근데 그 어설프게 주는 순간 빵! 길이 이만큼 열리거든. 못 막아. 그러니까 그. 위에서 아래로. 위에서 있는 느낌으로. 그치. 내가 약간 시선 자체가 밑에서 이렇게 돌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. 그러면 공이 한 요 정도로 길게 쭉 떨어지면 좋아. 이거를 조금 내가 빨리 잡아야 되는 거야? 천천히 리시브를 해야 되는 거야? 이거는 기계 하니까 천천히 하는 게 더 좋아. 천천히? 원래 빨리 짧게 스톱을 넣을 때는 공 뒤에서 공에 잡아서 뒤에서 그냥 이렇게 꾹. 너무 그렇게는 안 되고 적당하게 이제 공 받자마자 바로 하는 거는 스톱 할 때 다닥 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나는 조금 빠르게 들어가는 편인데 왜냐면 빠르게 들어가면 그 뭐 그 타이밍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 어려워하거든. 근데 아직은 그렇게 레벨이 안 되잖아.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좀 늦을 수밖에 없어. 조금 빠르면 좋아. 빠르면 공을 더 잘 잡을 수 있거든. 그래서 좀 빠르면 좀 민단 말이야 이렇게. 근데 어려워. 왜냐면 공이 어려울 수도 있어. 길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잡으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그냥 무리하지 말고. 그러니까 보면 거의 대고만 있거든. 그러니까 짧은데 짧지만 약간 이게 드는 듯한 약간 살짝 힘이 스윙이 없대. 조금 더. 아, 내가 손목으로 약간 요 쳐주는 느낌은 있어야 되는 거네. 쳐준다는 게 우리 카트 서브 넣을 때까지 쭉 밀잖아. 치면 약간 눌러주는 느낌. 그렇지. 눌러주는 느낌. 치면 떠. 치니까 치면 안 되니까 눌러줘야 돼.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. 눌러주는 느낌으로 알아. 근데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 안 되겠지. 이렇게 해가지고, 왜냐면 여기서 공 가까이 돼가지고, 이렇게 눌러줘야 되겠지. 여기서, 이렇게. 그래서, 이렇게. 그냥 맹공으로 한번 이렇게 방금 내 했듯이 해봐봐. 가까이 가가지고, 또, 빡. 그냥 세게 쳐봐. 아직 안 되잖아. 공이. 봐봐. 내가 보면, 이렇게. 탁. 손목이, 여기서 탁. 이렇게 돼. 자연스러워 되니까, 탁. 계속. 탁. 한번 공 갖고 와요. 봐봐. 가까이 가서. 지금 이제, 팔 전체가 좀 움직이거든. 팔 전체가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느낌 봐봐. 내 앞에서 봐봐. 여기서까지 다 움직인단 말이야. 그래서 약간 이렇게죠. 약간 이 근데 지금은 사실 요 그런 필요 없어. 여기서까지만 있으면 되거든. 그러니까 또 안 움직이잖아. 그지? 하방만. 봐봐. 공 가까이 가. 실제 하듯이 그 정도 위치에서 좀 더 가까이 와서 그렇지. 하방만 하세요.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이렇게 돼야 돼. 지금 약간 떠 있잖아 이렇게.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근데 사실 그렇게 친다는 이거, 자기도 자기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. 감을 익히라는 거지. 처음에 서브 연습할 때 세게 하는 것처럼 요 스윙에 대한 감이 있어야지 실제로는 이렇게 안 실제로 이렇게 하면 뭐 아무도 못 봤지. 그래.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. 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. 하라는 건데 연습을 이렇게 하라는 거지. 연습을 감을 모르는 지금 감이 없잖아. 감이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모르잖아. 그러니까 일단 공 추는 이 감을 잡아라는 거예요. 손으로. 그렇게 하다 보면.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. 아니. 무슨, 초등학생이다. 과정이잖아. 이렇게 해놓고 나면, 이게 좀 자연스러워, 스윙이. 자연스러워, 이렇게. 지금은, 스윙이 없다고. 세간, 세게 칠 줄 알아야지, 약하게도 이걸 할 수 있는데, 지금은 제대로 이게 스윙이 안 논다고. 아, 참. 아. 그치. 좀 더 감을 잡아, 이렇게.
아직은 영 자세가 적보다. 네. 자, 그래서 자. 오, 이제 괜찮았어 이렇게. 이거는 자신감이야. 내가 자신감 있으면 되는데 이게 자신감이 없잖아. 그럼 공을 띄운다. 어, 내가 늦었다 생각하고. 이따가. 그렇지. 이 정도면 돼. 좀 잡아서 위에 잡아서. 그래서 세게 좀 세게 쳐도 돼. 연습이니까. 연습이니까 나가 되니까 조금 더 세게 쳐. 좀 더. 어, 괜찮아. 쭉 그냥. 이건 너무 약해. 좀 더 세게 나. 연습할 때는 좀 더 세게. 실전에도 이것보다 더 세. 네, 좀 더.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치려고 그래. 그러니까 요걸 불안하니까. 아, 칠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, 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실제로 보면 안 쳐져. 왜냐면 공이 흐르는 공도 많고 카트끼가 좀 섞여 있으면 오 하다가 이거 치려고 하면 다리가 이만큼 들어야 되고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. 대부분 다 다리 여기 있다가 가기 바빠. 못 쳐. 그치. 근데 공은 떠 있어 약간. 네트워크도 없고. 그거 될 것 같아. 근데 안 돼. 그래서 차라리 또 안 주고 싶잖아. 그래도 줘야 돼. 어쩔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 그냥 줘. 줄 때 좀 어렵게 주는 거지.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. 그치. 좀 더 쫙 그게 좀 쭉 그치. 정밀해서 그치. 그치. 어 좋아. 방금 느낌 좋았어. 자. 그치. 이거 자꾸 겁이 나더라도 주는 버릇 가져야 돼. 손목을 탁 치면서 이 끝을 마지막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네. 있어요. 아무래도 좀 끌어주니까. 탁 여기 올라왔다 탁 해서 그렇지. 딱 하고 잘라주는 느낌. 잘라줘야지, 그렇지. 잘라줘. 이게 쭉 늘어지면 안 돼. 모든 스윙 다 그렇지. 모든 스윙 쭉 늘어지면 안 되잖아. 그래서 다른 스윙들도 이렇게 쭉 하고 그냥 가잖아. 이렇게 가잖아. 아니야. 딱 잡아. 대부분 다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. 백도 잡아, 임팩트 잡아주고 화도. 맞는 순간 잡고 이제 조금만 요것만 더 마지막에 잡아주지. 쭉 늘어지는 스윙 하나도 없어. 아니 그래도 우리가 스윙할 때 이게 그래도 쭉쭉쭉 가잖아 이렇게. 스트로크만 그렇지. 실제로 우리 드라이버나 좀 공이 좀 임팩트 있는 공을 칠 때는 임팩트 맞고 나서 스윙 마지막에 잡아주거든. 착 치고 좀 잡아주고 착 이것도 마지막에 잡아주고. 대부분 다 그렇게 잡아줘. 그렇지. 아 이놈이면 빵은 안 나와. 그리고 박자가 좀 빨랐기 때문에 그 어차피 루프가 올라오고 요 유저로 넘어온단 말이야. 쭉, 그렇지. 그렇지. 어 좋아. 어 자세 괜찮네. 처음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. 이 정도면 내가 볼 때는 충분해. 당신 부스에 대비해서 이거는 좀 안 좋긴 하지만 쭉, 그렇지. 좀 더 길게. 그렇지. 사실 공이 요 정도만 떨어져줘도 100점. 자, 그래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야.